수시로 예비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. 수능 최저 등급만 받으면 최종 합격이에요. 그런데 수능 부정행위를 안 했는데 부정행위 처리가 됐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? 4교시 한국사와 선택과목 두 개를 한 번에 보잖아요. 각 30분간 시험을 보는데 다음 시험 시간에 앞서 본 과목을 건들면 안 됩니다. 그럼 부정행위로 간주되죠. 이 학생의 경우에 한국사를 다 풀고 나서 선택과목 생명과학 시간에 답이 틀려서 수정을 했는데, 다시 보니까 한국사 답안지를 실수로 수정한 겁니다. 어떡하면 좋아. 진짜 이거 여러분 어떡하면 좋습니까? 이 시험지가 답안지를 가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. 근데 학생분이 또 착합니다. 솔직하게 바로 손을 들었어요. 곧바로 감독관에게 알렸는데 어떻게 됐냐? 부정행위자가 된 거예요. 전과목 0점 처리가 됐다고요.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. 감독관에게 이걸 솔직하게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감독관이 안내를 엄청 하긴 합니다. 근데 실수를 했다고 지금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, 과목은 3개인데, OMR 카드는 하나예요. 거기다 3개를 다 기재해야 되니까. 게다가 탐구 이거, 시험 시간 30분 엄청 촉박합니다.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요. 우리가 아는 부정행위는 말 그대로 베끼는 건데, 이 학생은 부정행위 의사도 전혀 없었는데,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저는 이런 소식 듣잖아요. 밤에 잠이 안 와요, 막. 어떻게 12년간 고생한 게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. 지난해, 4교시 이 응시 방법 위반 건수가 147건이에요. 이 중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아니었던 경우도 꽤 있는 거죠. 솔직히 감독관한테 말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집계되지 않은 것도 꽤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거 진짜 방법이 없는 걸까요? 매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게 없어요. 수능 샤프도 그렇고, 진짜 뭐 청와대 청원 이런 거라도 올려야 됩니까? 해당 학생분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나 착한데, 이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어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기로 했던 그 경추백에 있잖아요. 그걸 먼저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. 뭐 별건 아니지만 작게라도 좀 힘이 되길 바라고요. 정말 진짜 제발 내년부터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